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 매수, 저 PBR에서 이제는 그 주주 행동주의 지배구조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업황을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는 그 미국 1월달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전일 같은 경우는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 인하는 최대한 늦게 할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그 국내 저 PBR 주 가치주에 따른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업종과 지주업종 특히 은행업종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주, 특히 은행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 그 금감위원장의 홍콩 ELS 관련돼서 50% 정도는 은행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표를 하면서 전일 은행업종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많이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동종업종 내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어떤 그런 그 탄력성, 이익 탄력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PBR 0.3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은행 ROE가 10%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 급등했지만 지금 고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밝혔지만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적극적인 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라든지 추가적인 주주 배당 같은 적극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모멘텀도 유효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오늘 관심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PBR이 0.3배 수준에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